주세요. 이분은 바로 그룹 시크릿 출신의 만능 엔터테이너 가수 전효성 씨입니다. 아, 맞췄어. 아, 맞췄네. 아. 전효성 씨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효성입니다. 네, 네, 네. 시크릿! 시크릿!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배우분들 팬남입니다. 아, 팬이에요? R&B 가수가 꿈이었다고요? 국장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잇몸을 보여라! 화이팅! 자이언트 핑크의 의견을 김구라 씨가 묵살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죠. 묵살이 아니죠. 저도 싼다라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고 나도 아니라고. 아, 서로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묵살이 아니죠. 네. 그리고 아, 카이 씨는 사과하세요. 돌싱이라니. 네네. 빨리 사과하세요. 우리 아이돌이 지금 저기, 지로 씨 아이돌 카이 씨 빨리 사과하세요. 일로 와 빨리 사과하세요. 돌싱이 웬 말이야.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도 와서 빨리 사과해. 계속해서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세 사람. 아, 세 분 때문에 너무 지금 나이가 내려가지 않잖아요. 세 분 때문에. 아니, 하지만 네. 이제 벌써 전효성 씨가 11년 차 가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나이 나오잖아. 만들었다.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이제 막 다시 활동을 네네. 시작을 합니다. 좀 좀 마음고생 조금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워낙에 또 일하는 걸 좋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 마음을 좀 잡는 게 힘들었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직업을 안 하게 되면 동물을 위한 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려동물 관리사 그리고 장례 지도사 이런 자격증도 막 따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을 조금 알차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전효성 씨 노래 중에 이제 그 반해라는 노래 있어요. 네네. 그 노래를 내가 엄청 좋아했어. 어떻게 하는 거죠? 반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 엄청 좋아해요. 네. 효성 씨한테 옛날에 얘기했었을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자이언트 핑크 양이 전효성이라고 그랬을 때 그 네. 목소리가 기억이 나서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의 목소리만 들으시고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되게 많이 궁금했었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정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